6월 23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거룩한 계보. 본문 역대상 2장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여,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스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엘이라. 아비하엘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랄을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뿌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리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리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므느홋 사람의 절반이니 기리앗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모든 사람이 다 같다고 말하지만 나라마다 왕의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들 나름의 거룩한 계보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거룩한 계보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중 유다의 자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계보를 가장 앞에 둡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혈통이 같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다윗의 계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뒤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거기 그 계보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대기의 족보는 당시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다 지파에게 전통과 뿌리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당신들은 다윗 언약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계보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언약의 물줄기에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같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그들의 족보를 읽어가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연어와 같이 본향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 이 거룩한 계보를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윗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도는 아무렇게나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계보를 잇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는 언제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집니까? 금주 암송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 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예수를